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수익 낼 수 있고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10가지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쏙쏙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업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새로운 저희 스피드 종목 10에 새로운 식구가 오셨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이 이제 매주 금요일에 함께해 주실 텐데 뭐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오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단돈 1원이라도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게 최대한 좋은 종목을 팩트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잘 전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아까 캐치프레이즈처럼 좋은 종목들, 원리 원칙에 맞는 종목들 잘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김태성 팀장은 첫 번째 5가지 종목을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도 궁금한데요.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된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LG전자를 시작으로 라온시큐어, 대원미디어, 현대리바트, 사마네트워크스 이렇게 처음으로 5가지 종목 가져오셨고요. 손여로 팀장의 픽은 차바이오텍, 맥스트, JCN 시스템, AP 시스템, 신세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궁금하다, 더 궁금한 종목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 라이브로 직접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궁금증 해소해드릴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유튜브에서 네. 많은 분들이 김태성 팀장님 여기 나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라는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LG전자.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모르시는 분은 저는 없을 것이다 그쵸?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모르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LG전자를 현재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지금 글로벌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전자에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대내외 변수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전자 같은 거를 저는 보자라고 하는 것은 네네. 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분기 실적이 앞으로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LG전자가 MC 사업부를 좀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를 했고 그럼 모바일 사업부에 들어가는 돈을 어디에 또 투자를 했느냐? 전장 사업부에 좀 쏟아냈어요.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외형 성장과 함께 실적이 실질적으로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이 미래 먹거리 테마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이런 사업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LG전자 하면 백색가전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색가전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제 팔리고 있던 부분이 물론 줄겠습니다만은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LG전자를 주셨습니다. 팀장님 아셨죠? 네. 제가 10초 정도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손효로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개인 투자분들, 제약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포치료제 연구사 및 제대 열담 줄기세포 보관사업, 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의료업체로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매매 시그널이 확인되면서 종목명만 보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옛말에 이제 종목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종목
종목 명만 보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재무적인 가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찾고 있고 향후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리포트가 발간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좀 투자자들 별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추세가 강합니다. 추세가 강하다라는 것이 상승할 때는 강하게 상승하고 밀릴 때는 오래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뭐 주봉이나 연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굴곡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짧고 굵게 나오고 오래 쉽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차바이오텍을 보고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고 추세도 좋고 지금 5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급들이 개인에 의한 양봉이 아니고 기관에 의한 양봉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상상인 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정말 믿고서 기관들이 좀 지속적인 저가 매수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재무가치 성장성에 대한 신빙성은 조금 낮겠지만 어느 정도 기관의 수급 믿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가치 투자 관점 접근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손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좀 개장해서 잠깐만 체크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한 2,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가 나오던 중국 증시와 홍콩 항셍지수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25% 하락 출발하면서 3,200선을 일단은 지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낙폭이 좀 크네요. 1.25%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뭐 7%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제에 비해서 하락폭이 뭐 엄청 크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1.25% 좀 큰 낙폭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일단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양시장이 약보합권에서 일단은 큰 방향성 없이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뭐 중국 쪽 시장 개장했으니까 차후에 영향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을 제가 대형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는 좀 중소형주에서 하나 좀 뽑아왔는데 라온 시큐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네. 보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발전해 나가는 산업 속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강했던 지금 테마를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를 또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핫했던 뭐 NFT라는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상용화될수록 보안 관련주에 당연히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 당연히 이 눈에 띄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모바일 쪽입니다. 뭐 모바일로 거의 이제 못하는 게 없죠. TV를 보기도 하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콜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보안 이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단순히 그냥 테마적으로 기대만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모바일 암호 인증 쪽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이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하죠. 일단 그런 쪽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라온시큐어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그리고 또 지수가 밀렸을 때 중소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출렁임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 이평선을 이번 주에 좀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박스 상단 위로 지금 돌파해 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라온시큐어 저는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온시큐어 보안 관련 종목을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손 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우리 태성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다 그렇죠. 아주 말씀드렸고요. 우선 성장주 2021년 중후반부에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성장세는 보이지 않겠지만 기존의 가치주에서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이 느껴지고 시장도 맥점이 잡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가 되면서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애플이 좀 강하게 메타버스 시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맥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2019년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특례 상장한 기업이고요. 이 VR, AR 원철 기술 바탕으로 좀 안정적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이런
글로벌 AR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회사가 단 10개인데 국내에서는 맥스트가 유일하다라는 것이 좀 전문가들의 평가이고요. 지금 현재 자체 보유한 기술력을 총 망라해서 현실과 가장 가까운 메타버스 환경인 틀렌을 구축을 했고 올해 아마 8월쯤에 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제 홀로그램 기기를 출시한다라고 판단됐고 이제 애플은 좀 더 시기를 구체화했죠. 이제 VR, AR 기기를 올해 말에 출시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 맥스트가 아직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재무가치가 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주가라는 것은 이런 재무가치의 6개월을 선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강하게 재무가치 향상 기대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스트까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새내기 주지만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대원미디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에서 이제 웹툰을 좀 다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K 콘텐츠에 굉장히 이제 흥행성이 좀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쵸.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K 콘텐츠의 지금 흥행에 기존의 작품들의 그 뿌리를 놓고 보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이제 소설이라든지 책 위주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컨텐츠들의 원작을 놓고 보면 웹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한 가지 또 특징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웹툰 시장은 이미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웹툰에 대한 지금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 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지금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IP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사업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흥행한 웹툰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 웹툰의 캐릭터들을 이 문구 완구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동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술력을 동반을 해서 그리고 IP라고 하는 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굉장히 또 외형 성장에 기대되는 대원 미디어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금 현재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부담감을 좀 떨어뜨리고 트레이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 미디어까지 김태성 팀장님이 시간을 아주 딱딱 잘 맞춰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손 팀장님?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스템. 아마 좀 테마주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뭐 테마만으로 종목을 갖고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 수혜를 갖고 있고 또 자율주행 수혜도 갖고 있고 이제 신성당 동력으로 드론 사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기계 관련 수혜도 입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바로 아마 뉴스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이고 신사업 섹터로 이제 로봇 섹터로 결정돼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 외인과 기관의 매직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 의한 상승세였다고 하면 저도 그 관련 종목을 갖고 왔겠지만 네. 어느 정도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는 지속되고서 개인 간에 개인끼리 치고받는 종목 그런 형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급 종목들은 조금 정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돼서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로봇 기계 관련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2021년 실적을 보면 2018년 이전을 상회하면서 제가 안정적으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어느 정도 좀 대세 섹터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그 순환매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박스가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매도보다 매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외인과 기관 안정적으로 그 물량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로봇 기계, 안정적으로 로봇 관련 섹터 중에서 실적이 확인될 수 있는 중소형주는 제이시아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제이시언 시스템을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 리바트를 좀 현대 가지고 리바트. 나왔는데 네. 이제 가구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 또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지금 업황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대선의 가장 큰 이 정책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원전이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을 또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있지만 당연히 주택이 늘어난 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소품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건설주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설주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집을 많이 짓고 있고 많이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테리어를 포함한 가구 관련 주들의 실적 역시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요건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나무 목재의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가구를 하나 팔 때 남는 영업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불확실성들을 실적으로 또 커버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리바트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인은 지금 SWC라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커버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리바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리바트 부동산 전세계 수혜주로 건설주만 볼 게 아니라 가구 관련 종목도 현대리바트를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손윤호 팀장님이 네 번째 종목으로 AP 시스템 주셨는데 네. 유튜브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1095 핸드폰 뒷자리 1095번님께서 AP 시스템을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굉장히 매수가 좋으셔서 좀 제가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맥스트를 갖고 왔고 이제 네 번째 종목 AP 시스템을 갖고 왔는데 AP 시스템은 원래 반도체 장비,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좀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좀 갖고 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동사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범용적인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 OLED 디스플레이 관련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섹터에서 아직 뭐 삼성이나 애플이 어떤 협력사, 부품사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 AR 헤드셋에 들어가는 OLED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 쪽에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제 해당 장비를 만드는 AP 시스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맥스트는 어쩌죠? 재무가치 반영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한 반기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AP 시스템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하는 관점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우선 24,000원에 매수하고 계신데 매수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다수 해외 패널 제조사로 공급열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포가 181.11인데 해당 종목의 포가 14.33이고요. 11개월 선회포가 7.34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종목입니다. 우선 사실 약손실권이죠. 뭐 24,000원 매수하셨는데 23,700원이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지금도 시장도 맥점 잡혔고 올해 하반기에 메타버스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3만원, 4만원 사이까지 좀 강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좀 강하게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095번님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3만원 위로 좀 목표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1차적으로 좀 주셨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고 꼭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P 시스템까지 봤고요.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종목은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대형미디어 이야기할 때 케이크 컨텐츠를 어떤 기반으로 많이 만드냐, 웹툰을 기반으로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웹툰을 기반으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정말 대형 히트작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높아졌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 시장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컨텐츠가 뭐 흥행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또 흥행이 한번 잘 되게 된다면 정말 폭발적 또 실적을 한 번 더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의 악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먼 지금 본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전자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내 시장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즉 이 컨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과는 조금은 덜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박스 상단 위에 지금 안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좀 서 있는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모멘텀이 잘 받쳐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데이트레이딩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사마 네트워크 소개해 주셨고요. 자,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팀장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네,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세 번째 연속으로 유통 관련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신세계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면세점 매출까지도 좀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이마트 말씀드리면서 좀 이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날개가 다칠지 아니면은 조금은 저항 걸릴지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 다섯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제가 종목을 보면 다섯 가지 그런 관점 모두 합격한 종목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는 더욱더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주가 추세가 긍정적인 종목들을 진입할 때 좀 눌림목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신세계는 이번 주 주봉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완성이 되는데 은봉이긴 하지만 밑꼬리가 달려 있는 은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 소화가 일어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유통 관련 종목들이 동일하겠지만 신세계 역시도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수 아래 주가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좀 부담될 수 있지만 이미 물량 소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목은 좀 큰 걱정 없이 담가봐도 좋겠다라는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마트랑 영업무역 말씀드렸을 때처럼 유통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는 종목이 없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모아가면 반드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 관련주를 계속 꾸준하게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신세계를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마지막으로 오늘 골라주실 탑픽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의 첫 출연의 첫 번째 탑픽 종목은 뭘까요? 일단 뭐 제가 오늘 선정했다 그래서 선정되지 못한 종목이 안 좋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쵸. 일단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 중에서 과연 뭐가 좀 먼저일까라는 고민을 좀 했을 때 저는 사마 네트워크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변동성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마 네트워크를 원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성 팀장님의 탑픽은 사마 네트워크였고요. 손 팀장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신세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장난스럽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세계라는 종목을 좀 눌림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면은 저 내 계좌에 좀 신세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